15번입니다. 배출가스 제어 장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증발가스 제어 장치는 연료 탱크와는 좋아. 왜? 우리 증발가스 제어 장치 연료 탱크에 모여 있는 떠 있는 HC 가스를 뭘로 우리 캐니스터죠. 캐니스터로 포집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기화기 내용까지 나오죠. 기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옛날 시스템인데 그지? 기화기는 이렇게 기화기라고 하는 동체가 있으며 가운데로 모래시계 같은 벤츄리브를 두고 있습니다. 벤츄리브는 이렇게 모래시계 목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뜨개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뜨개실이라고 하는 것은 연료 탱크가 있으면은 여기 연료 펌프가 위에 있어요. 과거에 뭐 일단 전자제어 가솔린 엔진에서는 펌프가 여기 있지만 과거에 이제 그 기화기를 쓰는 방식에서는 연료 펌프가 어디에 있냐면은 블럭과 헤드, 즉 헤드 쪽에 붙어 있어요. 헤드에 붙어 실린더 헤드에 붙어 가지고 캠축이 회전하는 그 캠축의 회전력에 의해서 연료를 펌핑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료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뜨개실에 보내요. 이 뜨개실의 원리는 뭐와 같냐면은 우리 뒤에 그 수세식, 우리 자변기, 환시 자변기 그 사기로 된 뚜껑 한 번씩 다 열어보셨죠? 남자분들 관심 많으니까 한 번씩 열어보시잖아요. 안 열어보신 분들 다음에 한번 열어보세요. 좀 지저분할 수는 있죠. 한번 열어는 보세요. 안에 뭐가 있는지. 열어보면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어요. 이 플라스틱 통이 어떻게 물 위에 딱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 물 위에 떠 있고 여기 이제 중간에 지렛대처럼 돼 있어요. 지렛대처럼. 그래야 되고 팔꿈치 쪽에 밸브가 있어요. 제 팔꿈치 쪽에 밸브가 있어서 물이 들어오는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처럼 만들어 놔서 이 플라스틱 통이 물이 높이에 딱 이렇게 맞춰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내리기 위해서 레버를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고무막에 제일 통 아래 사기로 된통 아래쪽에 고무막이 탁 열려요. 레버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막이가 딱 열리면 물이 쫙 빠진단 말이에요. 물이 높이차 때문에 물이 쫙 빠지게 되면 플러스 통이 된다. 물이 높이에 따라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 떠 있는 통이 그럼 쭉 내려가면 제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잖아. 팔꿈치가 딱 들리게 되면 이게 들린 이 벌어진 간극으로 어떻게 물 호수가 아래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 이게 팔꿈치 이렇게 막고 있다가 어떻게 얘가 쭉 내려가게 되면 팔꿈치가 올라가면서 물이 들어오는 라인을 벌려버린다고. 그럼 물이 이제 쫄쫄쫄쫄 들어오겠지. 뒤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물이 높이가 차면 어떻게 되는데 플라스틱 높이가 다시 높아지겠지. 이걸 뜨개라고 한다고. 뜨개를 플라스틱 뜨개라고 해요. 그래서 뜨개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팔꿈치가 딱 막히게 되면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여기 연료도 똑같이 제어를 해서 일정 이상의 연료를 받아 놓은 장치, 이거를 뭐라고 한다? 뜨개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뜨개실을 어떻게 하는데, 노즐이죠. 구멍, 그냥 빨대 같은 거 꽂아요.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여기에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여기 뭐가 생긴다? 병목 형상이 생기죠. 공기가 한 번에 쭉못 빨려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데, 많은 공기가 어떻게 좁은 통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목부분, 벤츄리브 지나갈 때 유속은 빨라지고, 유속은 빨라지는 만큼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벤츄리 원리를 얘기한 사람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르누이 원리에 의해서 공기가 많이 빨려 들어갈수록 속도는 더 높아지고 압력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압력 차에 의해서 연료가 더 많이 분사가 되는 게 이제 기화기라는 녀석입니다. 전자제어 필요 없는 거지. 지가 알아서 어떻게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정도를 맞춰가지고 압력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 차에 의해서 연료가 빨려 들어오게 되니까.